멤버가 멤버들은 토이의 타이틀곡 토이 가사 중에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좋은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사랑이 장난이면 가차 없이 날 이용해. 근데 나라에 출연 얘기는 안 했는데 네. 어떤 부분이 좋냐고. 아,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. 네. 불러주면은 네. 좋더라고요 가사가. 저는 제 파트의 그 첫 소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. 도대체 난 무엇일까 너한테, 이런 질문도 욕심일까 나한테. 너무 뭔가 가슴이 아픈, 너무 애절한 그런 가사가 아닌가. 네. 저는 아, 네. 먼저 가가보에서 저는 처음 봤을 때는 그런 막 그 눈에 보이는 지훈이 파트나 그런 파트들이 눈에 들어왔는데, 계속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는 건, 유건이 1절 파트에 보면 담아왔던 속 얘기를 나눌 때면 날 어루만지고 나서야 미소를 짓던 너야 라는 그 가사가 좀 나중에 좀 많이 확 오더라고요. 공감이 됐어요? 아니요. 아니요. 공감이 된 게 아니라. 공감이 된 건 아니었어요. 그냥 막 그 뭔가 그 뭐라고 해야, 걱정에 찬 눈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얘기해서 미소를 짓는 그 얼굴이 딱 그냥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되게 잘 썼다 가사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진짜 종이 많죠. 진짜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거 있잖아요. 긴 머리를 하고 토이 얘기하네요. 앨범 가사인 줄 알았어. 앨범 가사인 줄 알았어. 토이요. 아, 그 많은 가사 중에서 긴 머리를 하고 원피스 입고 소녀같이 마관이 하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제가 풀어낸 가사이기 때문에.